자, 오늘부터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을 한번 시향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짧게 스팟 방송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오전장 말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0.3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도 0.52%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어제까지 일주일 휴장하다가 재개장했는데요. 0.58% 정도로 20일 권역까지 반등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여타 아시아권은 양호합니다. 니케이 2.16% 상승, 대만도 0.05% 상승, 항셍도 0.35% 상승.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은요, 1192원대로 좀처럼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부담감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도 장 초반에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좀 흔들리다가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0.23%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16% 상승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관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주요하고 있습니다. 3,500억 규모로 3일 정도 강하게 사들어왔던 부분, 일단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으니 강한 상승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전일의 고점 부위 아침에 돌파 갭으로 했고 지지해 준다면 양호한 상황으로 갈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단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라든지 재개장한 중국이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양대 시장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 조정 양상으로 갈 테고요. 그렇지 않고 잘 버텨내고 추가로 상승 하면서 마무리한다면요. 자, 240일 권역까지 양대 시장 다 반등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도 한10% 정도는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상황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권이니까 포트폴리오 해칭 차원에서는 10% 정도는 인버스도 가져가는 것별 무리 없다. 그렇게 봐치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초강세 보이고요. 그동안 낙폭 강했던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강세 보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오늘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여전히 시원찮은 모습이고요. 자, 자동차 연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쪽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 양상. 그리고 강세 보였던 메타버스 관련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 없겠고요.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수소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요. 자, 특징주 하나는요, 포스코 케미칼을 아침에 매도를 해 버렸는데요. 시장 좀 시원찮을 때. 자,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양극재 공급을 위한 품질 인증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라는 소식 나오면서 크게 밀렸는데 다행히 또 V자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면 좋을 만한 방송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후 상황도 계속해서 추가로 상승 시도 나오는지 아니면 기관 매도 물량, 외국인 매도 물량 늘어나면서 조정권으로 가는지, 자, 그리고 선물, 외국인 선물이 3,000계약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매수폭 줄이는지, 아니면 계속 확대하면서 강세 보이는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구독, 그리고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키였습니다.